먼저 기본적인 웹팩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웹팩이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이 부제를 보면은, 자, 여기 모듈 번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들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가요. 뭐, 자바스크립트, 또 PHP는 아니죠. REST, PNG, 커피 스크립트, 뭐,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아니면 몇 개의 파일로 단순하게 탁 묶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번들러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역할로 하는 건 이제 걸프라든지, 뭐, 그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웹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도구에 속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웹팩에서 제공하는 여기 링크를 보시면 그 into documentation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 웹팩의 문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tutorial and exampl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여기에 이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getting started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시작할 때 최소한이면서 그래도 쓸만한 예제들을 우리가 보통 IT 쪽에서는 이 getting started라고 하죠. 예,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웹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노력이 덜하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걸 쓰기 위해서는 웹팩 자체가 Node.js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npm이라고 하는 Node.js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 기술에 이쪽에 웹 그 인스톨러라고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Node.js 그리고 npm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준비물에 Node.js npm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Node.js의 홈페이지로 가셔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 이제 콘솔이라는 걸 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pm install webpack -g라는 명령을 실행시키셔서 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np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de.js 중에 그 패키지 매니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Node.js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걸 통해서 웹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g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웹팩이라는 것을 이 콘솔에서 어느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요걸 해보래요. entry.js라는 파일을 add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추가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쓰는 에디터를 쓸 건데 자신이 편리한 에디터를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적당한 디렉토리, 예, 비어있는 디렉토리 아무거나 찾으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저는 entry.js라고 해서 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document write 그리고 it works라고 하는 내용을 저기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화면을 좀 분할해가지고 index.html이라는 파일의 화면을 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저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수정할 화면이에요.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파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추가가 되네요. 자, 여기 추가된 코드의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파일이고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은 bundle.js라고 하는 파일을 로딩하는 코드입니다.
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직 없는 이 bundle.js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웹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설치했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자바스크립트 파일인 entry.js 파일 그리고 아직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bundle.js를 이렇게 명령에 넣어서 실행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화면에서 나가서 여기에서 webpack 우리가 설치했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entry.js 파일을 bundle.js라는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고 이런 화면이 나왔으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열람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bundle.j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이 파일은 entry.js보다는 파일 용량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undle.js 파일을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파일의 내용 요거 기억나세요? 얘는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단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저는 브라우저에서 이 파일을 직접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파일이 직접 열려면 윈도우는 아마도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컨트롤 알파벳 O키 그리고 맥을 쓰시면 커맨드 알파벳 O키를 누르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index.html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it works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index.js라는 파일 안에 있었던 내용이 이 문서에다가 it works라고 하는 텍스트를 document write 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index.html 파일에 it works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이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index.html 파일에 추가한 이 include 시킨 로딩한 파일은 자, 보시는 것처럼 bundle.js였어요. 그리고 bundle.js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실행한 여기 있는 이 명령을 통해서 webpack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bundle.js라는 파일을 entry.js를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만들었던 entry.js가 bundle.js에 포함되어서 bundling되어서 그것이 실행된 결과가 화면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 웹팩이라는 것의 효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일의 용량만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더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컨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ddContents.js라고 해서 module.exports라고 하는 요 코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에디터를 열어서요. 여기에서 자, 자, 이걸 열고 저는 새로운 파일을 이제 여기 위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저는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붙여넣기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module.exports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있는 module.exports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우리가 Node.js나 이제 Common.js 이런 것들을 아시면 저게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따로 빼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요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 요걸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모듈이라는 걸 만드는 코드예요. 이렇게 생긴 코드가 그리고 이 모듈이라고 하는 요것은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최신 요즘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이 Node.js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 모듈을 가져올 때
그 모듈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require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편집하고 있었던 entry.js 파일을 저는 밑에서 열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드처럼 document write require 그리고 현재 제가 편집하고 있었던 이 파일의 이름이 contents.js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contents.js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실행되면은 이거 그냥 제가 모듈 요걸로 설명드려도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contents.js라고 하는 파일은 현재 이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entry.js와 contents.js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content.js를 읽어온다, 로드한다 라는 뜻이 require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되어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module.export를 하게 되면 export라고 하는 이 property의 값이 이 require의 값으로 대체된다, 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시키면 Node.js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저 require가 실행되면 여기 있는 it works from contents.js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을 웹브라우저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웹팩이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예, Node.js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 npm이라고 하는 Node.js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 자신의 소프트웨어의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 웹브라우저에서는 파일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웹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듈들은, 그러한 패키지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한 어떤 처리와 관련된 로지컬한 것들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Node.js의 패키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require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저장하고서 그리고 한번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webpack entry.js를 bundle.js로 만든다 라는 이 코드를 또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는 두 개의 파일이 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파일이 bundle.js라는 하나의 파일로 합쳐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우리가 열었던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인스펙트를 열고요. 자, 아이고, 제가 작아지네요. 자, 여기 네트워크를 열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bundle.js라는 파일이 로딩이 됐죠. 그리고 저 안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두 개의 파일, 우리가 아까 합쳤던 content.js, entry.js가 저 하나의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여기 웹브라우저 it works from content.js라는 저 정보가 출력된 이유는 우리가 entry.js라는 파일 안에
이 require라고 하는 걸 통해서 content.js의 내용을 읽어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예,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the first loader라고 되어 있죠. 자, loader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져오는 기능인데 자, 여기 보시면 style.css라는 파일, CSS 파일이거든요.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닙니다. 웹팩은 CSS 파일도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합쳐주는 정말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style.css라는 파일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저는 위쪽에다가 style.css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에다가 자, body라고 하고 background를 yellow라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background 컬러를 해야 되는데 자, background 컬러를 저는 yellow라고 했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ntry.js의 내용을 이렇게 update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quire 그리고 제일 끝에 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현재 디렉토리에 style.css를 require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특수한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한번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시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더 이상 it works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전 지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다시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위에 것도 저장을 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여기에 있는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여기 npm install로 css loader와 style loader라는 걸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해야 돼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npm init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현재 디렉토리가 이 node.js의 패키지로 우리가 이 npm의 패키지로 현재 디렉토리를 등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업로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npm을 통해서 어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글로벌이 아닌 로컬에 자신의 현재 디렉토리에 그 npm의 모듈을 포함시키려면 npm init을 통해서 여러분이 초기화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npm install css loader 그리고 style loader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css loader와 style loader라고 하는 것이 다운로드가 돼서 우리의 현재 디렉토리 안에 부품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웹팩은 요 css loader와 style loader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번들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entry.js 파일에서 뭐였죠? 그 css 파일, style.css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할 때 이 css loader와 style loader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webpack 그리고 entry.js를 bundle.js로 바꾸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index.html 파일로 가시면 백그라운드가 저처럼 됐으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스펙트를 해보면 자, 여기 네트워크에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bundle.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만을
include 하고 있어요. 그 load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CSS 파일인 여기 있는 style.css 파일의 이 내용이 이 배경에 적용된 것은 이 bundle.js 안에 우리가 만든 CSS 코드까지 포함이 돼서 번들링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웹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단지 자바스크립트 파일만을 번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소스 파일까지도 번들링한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이 웹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여기 있는 요걸 보시면은 요 앞에에 자, 여기 뒤에 있는 건 파일명이고 그 앞에 느낌표로 이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돼 있는 이런 코드가 있죠. 여기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타일 로더라는 그 모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여기 있는 CSS는 CSS 로더라고 하는 우리가 npm을 통해서 설치한 그것을 사용을 하는 녀석들인데 사실은 저도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뒤에 있는 style.css라는 요 파일을 이 웹팩을 통해서 여러분이 번들링을 할 때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듈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어컨피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웹팩을 번들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썼는데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fig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파일을 세팅을 해주면 좀 더 간편하게 웹팩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저는 webpack.config.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파일의 이름은 약속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저 파일의 이름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ent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entry.js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은 entry 파일이었잖아요. entry 파일은 뭐냐면 이 entry라는 것은 입구,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번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들링할 때 entry.js 파일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entry.js 파일 안에는 다른 여러가지 모듈들을 require 해오는 코드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entry.js라고 하는 저 파일이 일종의 진입점, 시작점 또는 연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파일을 entry.entry라고 하는 이 property의 값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utput은 우리가 만든 entry.js 파일을 번들링한 결과를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넣겠는가라는 것인데 여기 있는 path가 디렉토리고 현재 디렉토리 bundle.js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파일의 최종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로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자 CSS 확장자가 CSS인 파일은 여기 있는 이 로더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이 web.config.js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요걸 또 해야겠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시죠. entry.js 파일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렇게 표시해준 부분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 config 파일에다가 어떤 로더를 쓸 것인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사족이에요. 필요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style.css만 딱 놓고 그리고 확장자가 css인 파일은 여기 있는 로더를 쓰겠다라고 위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그런 코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선 이제부터 아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webpack이라고만 하면 webpack이 webpack.config.js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동작해서 최종적인 bundle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조금 지난 다음에 번들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자, 뭐 똑같이 나오면 잘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보면은 쭉 내려가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뭐 디벨롭먼트 서버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 npm install dev pack dev server.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dev pack dev dev server라고 하는 저 웹팩에서 제공하는 이쪽에 웹 서버가 설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이너스 G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웹 서버가 설치가 되고 이 웹 서버를 이용하면 여러분의 개발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카피해서 웹 서버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로그레스 컬러스라고 하면 뭔가를 보기 좋게 표현해 준다는 뜻인데, 자,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뭐가 쭉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고 번들링이 됐어요. 자, 번들링이 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 주소를 여러분의 브라우저에다가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볼 거예요. 엔트리. 현재 디렉토리로 가야겠네요. 빔에서 저는 css 먼저 할까요? style.css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옐로우죠? 저기 있는 옐로우를 저는 레드로 바꾸고 저장하면 왼쪽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왼쪽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지금 리프레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일을 수정하니까 이 위쪽에 있는 웹팩이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번들링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웹브라우저의 화면을 리프레시 시킨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번들링이 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자동으로 리프레시 해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css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 중에서 content.js라는 파일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에 있는 요것을 coding everybody라고 하고 저장. 그럼 번들링이 되고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웹팩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웹팩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주는 역할도 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수련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개발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어떤 파일 같은 것들, 어떤 이 디자인이나 이런 프론트엔드 작업을 하실 때 내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웹팩은 이런 도구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현업에서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